30m, 40m 정도의 어프로치는 어느 정도 스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템포를 맞추기가 쉽지만, 자, 이 10m, 15m 정도의 짧은 어프로치는 우리는 백스윙도 분명히 작아지겠죠. 이 작아진 백스윙을 템포를 맞추기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결과도 보고 싶고, 내가 빨리 저기 붙여가지고 오케이 받아서 파도 하고 싶고, 네.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스윙도 짧아지고 그냥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템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급해졌을 때의 스윙은 어떤 스윙이냐? 제가 좀 급하게 한번 15m를 좀 쳐볼게요. 지금은 제가 샌드웨지를 들었는데,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클럽은 조금 바꾸셔도 되고, 제가 지금은 우선 샌드웨지로 좀 15m를 쳐볼게요. 이제 좀 급하게, 나 빨리 오케이 받고, 팔을 해야 된다는 이제 마음이 급해질 때. 네. 자, 이렇게, 아, 거리는 맞았어요, 제가. 네, 대충 거리는 맞췄는데. 들어갔는데? 10미니입니다. 네. 근데 자, 보세요. 스윙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전체적인 스윙과 리듬이 어땠는지. 되게 급하네요. 그죠? 아, 거리도 급한데 지금. 거리가 계속 거리는 괜찮은데요? 맞는데. 네. 자, 올라가기도 전에 내려오니까, 자, 클럽도 출렁이게 되고, 자, 상체도 많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죠. 네, 네. 상체가 안 쫓아간다고 하면, 자, 이렇게 손목으로만 치게 되는 이런 미스샷이 나오겠죠. 일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도 들쑥날쑥, 뭐 방향은 대충 맞출 수는 있겠지만, 거리가 우선적으로 들쑥날쑥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작은 백스윙을 들어도 템포를 좀 생각하셔서 올라가면서도 여유 있게, 그리고 위에 백스윙 올라가서도 내려올 때도 살짝 여유 있게, 무조건 여유 있게 이렇게 템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여유 있는 그 템포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아, 조금 짧긴 했지만, 제 템포가 조금 어떻게 여유가 있어 보였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라운드를 많이 하면서 제 템포를 좀 알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템포로 하거든요. 제가 이제 템포를 생각하면서 말로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클럽도 휘청거리는 느낌도 없고, 자, 몸도 많이 튀어나가는 것도 없게 되죠. 그렇게. 18년 동안 투어를 해도 그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잘 지키셨나 봐요. 네, 저는 항상, 왜냐면 저도 긴장하고 빨리 막 마음이 급해질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요 생각을 무조건 하고, 네, 이런 라운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만의 템포를 좀 만들어서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 둘이든지, 근데 요 짧은 거는 하나, 둘, 셋보다는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요런 템포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윙이 작다 보니까 그런 템포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몸이 튀어나가거나 이렇게 손목이 출렁이는 요런 동작을 조금 많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체중이에요. 자, 어프로치는 우리는 무조건 왼쪽에 체중을 둬야 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체중을 왼발에 두는데, 자, 요건 좋아요. 두는데, 자, 상체도 같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보통은 하체만 왼쪽으로 보내주고 상체는 가운데 있는 이런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데, 자, 하체도 왼쪽으로 보내주니까, 자, 상체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자, 위에를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이런 어드레스를 좀 나오기가 쉽죠. 이렇게 되면, 자,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이랑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되면 백스윙도 헤드가 닫혀서 올라가면서 밖으로 빠지는, 네, 이런 지금 백스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덮어지면서 시작부터 왼쪽으로 가고, 자, 클럽 헤드가 덮어지면서 맞으면 거리도 솔직히 많이 가요. 런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체중은 왼쪽에 두는 건 맞지만 상체가 같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 어드레스 때 자, 이렇게 하체만 살짝 힘만 옆으로 보내주고 체중 하체만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자, 상체는 가운데 두고 그다음에 하나 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면 뒷땅이나 탑핑 그리고 멀리 나가는 이런 약간 뻥 맞는 샷이라고 하죠. 네. 그런 어프로치를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삼각형. 아. 삼각형을 모양을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윙할 때 삼각형도 중요하지만 요 짧은 구간을 칠 때 삼각형은 무조건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란 자, 어드레스를 섰을 때 제 팔을 한번 봐보세요. 팔이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세모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요 삼각형을 자,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치고 나서도 솔직히 조금 삼각형이 유지되면 좋지만 너무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밀리는 이런 어프로치가 나오게 되겠죠. 길게 밀고 가는 그렇게 되면 헤드가 떨어지지 못하고 좀 약간 탑핑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자 임팩트까지는 삼각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굽혀져도 돼요. 자 삼각형을 유지를 못하고 자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내주지 못하고 삼각형을 쭉 유지를 하면서 보내주지 못하고 자 이렇게 굽혀지면서 백스윙이 들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헤드는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게 싫어서 이제 뭐 뒤에서 이렇게 접혀진 상태에서 뒤에서 손목이 풀리면서도 맞게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요 동작으로 삼각형을 유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미스를 발생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요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임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삼각형 외우고 템포 외웠어요. 네. 체중도 외우고 외웠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뭐죠?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하면서 자, 팔로만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시는 건 저는 좀 약간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각형을 유지하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팔로만 이렇게 가는 어프로치를 하시죠. 자, 이럴 때는 삼각형을 유지하되 살짝 어깨도 한번 써주는 그런 어프로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팔로만 삼각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깨도 같이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회전을 해주면서 하는 그런 어프로치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자, 어깨 회전하면서 하나 둘 생각하면서 네. 요 짧은 거지만 상당히 생각할 게 조금 많죠. 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자 이런 어프로치 15m 어프로치를 나이스 파로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어프로치 기술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